보이는데요. 또 연말 동해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만 관광지 운영도 되게 중단됐고 지자체마다 해맞이 행사도 모두 취소했습니다. 하지만 오는 관광객을 막을 수 없다는 게 고민인데요. 강릉시가 오늘 급히 지역 대형 숙박업소 예약률을 조사해봤더니 31일,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날 기준 예약률이 74% 정도였습니다. 지난 11일에 했던 조사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대형 리조트들이다 보니까 74%라고 해도 1,400객실이 넘습니다. 또 펜션이나 민박을 찾는 관광객들도 있다고 치면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예정이어서 감염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때문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대목이긴 해도 이번만은 관광객 오는 게 반갑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. 해맞이 열차 운영을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영동 취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